안녕하세요. 김현명 프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노유정 프로입니다. 네, 티샷을 잘 하고 이렇게 페어웨이에 왔는데 내 공이 디보트에 빠져 있다. 그럼 당황스러우시죠? 네,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속상해요. 네. 하지만 이 디보트에서 이 팀만 안다면 아무 무리 없이 탈출할 수 있다고요? 네, 저는 이 디보트에서 탈출하는 또 저만의 팁이 있는데, 특히 이렇게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디보트 탈출이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요구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디보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보시면요, 이렇게 공이 디보트 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공만 딱 쓰러치기에도 굉장히 뒷땅이 날 수도 있고 탑볼이 날 수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아이언샷을 좀 펀치샷을 치고 있어요. 먼저 공 위치를요, 평소에 가운데에 놨다면 펀치샷을 칠 때는 좀 더 우측 발에 위치하도록 살짝 우측으로 공 위치를 옮겨주세요. 조금 클럽을 짧게 잡는 것도 좀 임팩트를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클럽을 이렇게 살짝만 이 정도로 짧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가지 않고요, 팔로우 스루에서 멈춘다는 느낌으로 공만 딱 쳐낼 거예요. 제가 한번 쳐볼게요.